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꾸준하게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쩐지 하나님과 좀 대면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친밀한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찌 그 기도가 들려질 기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죠. 근데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로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다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궁금하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곡식보다는 양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한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보다 짐승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레위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곡식이냐 재물의 종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또한 4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시면은, 양의 뭐를?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이 처음이란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 가장 먼저, 순서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고, 기름이라는 것은 살찌고 아름답고 기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깝고 가장 좋은 거, 너무나 값지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똑같이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어떠한지를 살피시고 그것까지 다 살펴보신 후에 그 중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 가인의 제사는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럼 어땠을까요? 대충대충. 건성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벨은 항상 첫 것을 소중하게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여기저기 있는 거 걷어가지고 뭐 드렸는가? 뭐 이런, 예, 정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수입을 손에 딱 이제 쥐면은 가장 처음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십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아니면은 한 달 생활비 다 써보고, 야, 올해는 좀 나가는 거 없으니까 이번 달은 그래도 뭐 조금 더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생활비 남아야지 드립니까? 먼저 드립니까? 첫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입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월급을 탔을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예, 생활비가 남으면 좀 드릴 수 있고 안 남으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예, 그러면서 넘어가시는지요? 네. 우리는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부터, 예, 만 여러 가지 친구 만나자 해도, 야, 만나고 늦게 오고 하면은 주일날 가면 머리 아프고 힘들어서 예배가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토요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설레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막 이분은 그냥 건너뛰지만 하는데 교우장이 전화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예, 끌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꾸역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앉아있으면서도 피곤해가지고, 하, 내가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여기 그냥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물도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드리면 좋겠죠. 근데 이제 뭐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옆에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안 드리네 뭐 이제 사람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지는 않는지요. 하여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예, 가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한 행동입니다. 반응입니다. 예, 먼저 어떻게 했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예, 가인에게 이렇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고 반응이 이상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인에게 이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선을 행한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잘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 너 지금 당당한 상황이 아니지 않니? 네가 잘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기 문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우리 가인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너 앞에서 너를 유혹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마라 다스리라. 너 앞에서 너를 유혹하려고 있는 그 죄를 너는 받아들이지 말고 죄에게 먹어 삼키지 말고
죄를 따라 죄를 짓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서 죄를 쳐내라. 죄를 지배하라. 내가 죄를 지배해. 너 가. 하면은 가야지. 그냥 죄가 오는 걸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같이 받아들이면서 죄를 주인 삼아 죄 종노릇 타지 말고 죄가 너 앞에 있어. 그런데 너 죄를 다스려. 죄를 물리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가지고 가인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인지 모르게 내가 괜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죠. 아 기분 나빠. 아유 오늘 재수 없어. 아유 어쩌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서 그런 모든 상황을 주변 탓으로 돌리지 이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이며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너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냐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죄를 들지 못해. 너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일이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잘한 거 없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네 앞에 죄가 있어. 이 죄에 먹히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 이 말씀은 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휘말리면서 어떤지 모르고 괜히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아우 내 운명 내 팔자 아우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어찌 알아? 내가 화가 나고 내 기분 나쁘고 내가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어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집중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항상 듣고자 하는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성경 내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못해서 너가 당당하지 못한 거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예,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지요? 나도 뭐 대충 교회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 나 예배를 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 기분 나빠.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냐?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문 앞에 있으니 그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너 잘한 거 없는 거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면대면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을 내가 내 인생에 몇 번째로 놓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부족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웠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가 은혜 아래 속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이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가인이 화를 내는 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가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했잖아요.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그걸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똑같은 날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똑같고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회사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승진하고 보너스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친구만 승진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승진한 친구는 너무너무 열심히 누가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어찌 모르겠습니까? 믿을만 하다고 승진시켜주는데 이 사람은 출근 시간 올 때까지 퇴근 시간 기다리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거 어찌 사람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승진하지? 왜 저 사람만 대우받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장을 원망하고 회사를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불평해서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잖아. 너 제대로 예배 안 드렸잖아. 제사 안 드렸잖아. 그러니 어찌 내가 너 제사를 받겠니? 하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줬는데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예. 자,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본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화난 것이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 화를 이제 외부에서 분풀이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누구를? 동생을 죽였어요. 이 살인은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네,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 본인을 죄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장 가까운 사랑해야 될 동생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화풀이하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요, 이 창조할 때 아담을 맨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인류의 죄입니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지는 않는지요. 없지는 않는지요. 이런 죄인들, 이 죄의 값으로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죄가 없어진다 해서 지옥 형벌 피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죄 없는 자라 인정하고 의인이라는 신분증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의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꼭 허물을 범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네 앞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라.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동안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게 되고 내가 분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일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죄가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는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도 아직 과거의 그 죄에 매여서 아직도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 많이 다투는 자는 부부일 거예요. 그죠? 참 아주 소소한 것으로 좀 분위기에 이렇게 다투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부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께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저녁에 갔습니다. 예, 뭐 아내도 같이 일하고 왔지만 예, 그래도 여자니까 참 힘들게 이제 밥을 지어서 이제 밥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남편의 말씀. 밖에서 이제 일을 하루 종일 힘든 일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좀 짜증스럽고 막 화가 이렇게 좀 나 있고 어떻게 이 좀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좀 그래도 한마디 해서 좀 풀고 싶어가지고 이제 밥을 그냥 고맙게 아유 참 맛있다 하고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요. 아유 밥을 해도 몇십 년 밥을 해도 어찌 그 솜씨가 그렇고 그런가. 이 반찬은 이거 조금 더 간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내 입맛을 이렇게 못 맞추나. 막 짜증이 나니까 약간 간간해야 되는데 싱거움은 맛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속상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저 양반이 밖에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좀 속이 상했구나. 그래서 괜히 툴툴거리네. 내가 받아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절대로 안 그러죠. 예, 우리도 뭐, 우리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성질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절대로 안 져요. 근데 뭐, 가장 뭐, 만만한 남편한테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참지 않죠.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 아유, 이번이 있어서 말은 다 하네. 그러면서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어찌 그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나? 막 고맙다, 맛있다 하고 먹으면 안 되나? 이러면서 투덜거리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또 괜찮아요. 한 다리를 건너요. 다리를 건너버립니다. 아유, 지 부모한테 배운 게 있어야지 말이지.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말도 저렇게밖에 못한대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아유, 우리 어머니 말씀이나 어찌 당신 말씀이나 어찌 그리 똑같소. 시어머니 말버릇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다리 건너가 버리면은 두 분 사이의 사소한 감정이 이게 나중에는 세계 대전이 돼요.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이 예,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남편이 아유 내가 괜히 쓸데없이 화를 내서 당신 속을 긁은데 미안하요 이러면 맛있게 또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럽니까? 이제 뭐 세계 대전이 발발했는데 내가 저 옆에 있는데 버릇을 고쳐야지 해가지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뭐 지금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애들 교육을 뭐 이렇게 시키고 해가지고 여태부터 10년, 20년 하는 레파토리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또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옆집 봐라. 얼마나 잘하냐. 당신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막 이제 완전히 막 불이 붙어버렸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요. 그다음부터는 저녁을 안 해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서 저녁을 안 해준대요. 남편이 집에 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내가 너무 나쁘잖아요. 왜 밥을 안 해줘? 그거 왜 했더니 지가 해먹지 뭐. 그렇지 입맛 맞춰서 잘 해먹으라고 안 해준대요. 또 그 말 들으니까 그 원인이 또 이런 데서 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유, 수고했다 한마디 하면 되고 맛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괜히 자기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쏟아부으면서 계속 이 가정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자라는 자녀들은 집에 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나기만 하면 걱정이 돼. 얼마나 또 이렇게 서로 치고받을까 걱정이 돼서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또 뭐라냐면 나는 결혼이 하기 싫어.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싸우고 사는 게 뭐가 좋아? 나는 막 결혼 안 할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그 가정과 가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미안해. 아유 수고했다. 이 마음 하나면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또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 참고 꼭 쏘아주고 그냥 내가 이겨야 되고 저 사람 자존심은 어떻게 하면 박살을 낼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언어와 단어가 어휘가 얼마나 신기방기한지요. 천재예요 천재. 그죠? 그런 단어를 쓰면서 내 속은 그 당시에 풀어질지만 이 가정과 이 가문이 먹구름이 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가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무슨 상황이니? 너 잘한 거 없잖아. 미안하다고 말해.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저기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습관을 우리 뭐가 불편합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는 좀 화를 잘 낸대요. 조그만 일에도 좋게 말하기보다 화를 팍팍 내는 게 있다고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제 아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빨리빨리 안 하고 좀 더디게 해서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뻐락 냈대요. 그랬더니 또 당황하죠. 근데 그걸 지나놓고 보니까 집에 가만히 저녁 때까지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냈구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화를 낼 때 그걸 받는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났어요. 발견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까 낮에 내가 그렇게 버럭 성질 내서 참 미안하다고 그 말을 했더니 그 아내가 너무 좋아하네.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남편 미안하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싹 다 없어지잖아요.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도 이제 저 우리 신랑 성질머리 아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또 봐주고 또 이제 내 성질 그런 거 당신 알잖아. 미안해. 하니까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다시는 부리지 말아요. 하면은 안 부린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하겠지 뭐. 그죠? 그럴 땐 또 어찌해야 됩니까? 또 미안해. 하면 되죠. 예.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발견하시고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의 모습이 뭔지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가인이 그렇네요. 제가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렸네요. 하나님 하나님 제사 받지 않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괜히 내가 화를 내고 내 동생을 죽였네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를 두 번째 주시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구절에 보시면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단순한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런 엄청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잘못했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 이 말씀 받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어서 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0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농부예요. 이 농부가 농사짓는 땅에 저주를 내리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불황자가 되는 예,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는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지만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주께 순종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주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진심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너 잘못했어 지적하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